자동차 살때 캐피탈 회사나 카드사를 이용하는 분들이 늘면서 할부 시장도 매년 커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올 들어 카드사 중에 삼성카드만 유일하게 이 규모가 줄었다라고 하는데요. 그래서 명예회복을 위해서 최저금리라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. 권준수 기자. 네, 권준수입니다. 네, 할부 시장에서 뭐 삼성카드 실적이 얼마나 쪼그라들었길래 이런 뭐 대책을 내놨습니까? 네, 카드업계 2위인 삼성카드는 올해 1분기 자동차 할부금융 사업에서 규모가 5,977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9.9% 줄었는데요. 업계 1위인 신한카드가 3조 6,027억 원으로 10% 넘게 성장했고, 업계 3위인 KB국민카드가 3조 4,838억 원으로 20% 가까이 성장한 것과 비교해보면 대조적입니다. 삼성카드는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자산 유동화에 따른 일회성 요인이고, 시장 상황을 보며 자동차 할부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라 밝혔는데요. 연내 카드업계 자동차 할부 시장이 10조 원 이상으로 커지는 등 사업 전망이 밝아 카드사별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. 뭐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할부 금리가 경쟁력을 뭐 가늠하는 관건이겠죠?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삼성카드의 경우 자동차 할부 시장에서 지난달부터 최저금리를 내세우며 승부수를 던졌는데요. 오늘 현대차 그랜저를 산다고 가정했을 경우 선수금 30%, 60개월 할부를 적용하면 삼성카드가 2.3%로 가장 금리가 낮고, 신한카드와 우리카드가 2.8%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. 특히 삼성카드는 상반기부터 꾸준히 금리를 낮추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내세우고 있는데요. 다른 카드사들도 특정 자동차 판매업체와 제휴를 맺거나 신차 외에도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는 등 사업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. SBS 비즈 권준수입니다.